레퍼런스 아주 잘 보겠습니다. 자기장으로 저희 생각해보긴 했거든요. 원류가 많구나. 저는 잠옷이랑 베개 하겠습니다. 잠옷과 베개. 잠을 잔다. 하루가 끝마쳤다를 또 의미하죠. 오늘 하루 고생했다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잠옷. 그리고 편안하고 좋은 꿈을 꾸라는 의미에서 베개. 잠옷 컬러. 잠옷 컬러는 이쪽이 다 이런 파란색이랑 하늘 색깔이긴 하거든요. 잠옷은 밝은 색이 예쁘지. 하지만 너무 밝으면 이모가 또 튀면은 딱 힘드니까 튀어도 잘 모르는 그런 색. 2171로 하겠습니다. 디테일. 아, 이 잠옷이 실크도 좋고 그 다음에 그 가장 기본 그 뭐죠? 그냥 면소재. 면소재랑 실크.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 뭐냐 그게. 그걸로 메모리 폼으로 해야겠다. 잠옷은 좀 넉넉하게 사이즈별로 바지에 주머니 추가. 너무 저렴한 소재 X. 부드러워야 함. 사이즈는 좀 크게.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을 보면서 디자인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잠옷을 어떻게 그리지? 잠옷 그림. 와, 사람들이 참 그림을 잘 그려. 망한 것 같아요. 알아만 볼 수 있으면 됐지. 가장 기본 셔츠 같은 그런 식의 잠옷인데 네. 최대한 부들부들하고 네. 거칠지 않은 그런 소재 잠옷. 뭔가 패턴을 넣고 싶은데 귀여운 천사 그림을 혹시 넣을 수 있나요? 천사와 악마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한 디자인은 천사, 네. 다른 디자인은 악마인데 내가 오늘 바르게 살았다. 아, 내가 오늘 바르게 살았다 싶으면 네. 천사 잠옷을 입고 자는 거고 내가 오늘 좀 내가 생각해도 나쁘게 살았다. 난 반성해야 된다. 이러면 악마도 좀 귀엽게 생겨야 돼요. 귀여운 악마 캐릭터를 입고 자는 그런 느낌이죠. 천사는 하늘색 바탕에 하얀 색깔 천사. 그 가장 기본적인 이 하트 봉 들고 있는 천사 있잖아요. 악마는 검은색에 삼지창 빨간색을 들고 있고 뿔이 살짝 돋아 있는 귀엽게 생긴 악마. 이렇게 귀엽게 조그맣게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천사 옷을 입기 위해 좀 바르게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아, 갱생이 갱생의 잠옷. 귀여운 천사 악마. 베개는 뭐 그냥 단순한데 좀 메모리 폼 베개. 그 제가 거북목으로 목 디스크로 고생할 때 이런 방법을 써서 되게 효과를 많이 봤는데 이렇게 기울게. 다 과학적으로 만들었을 텐데 저 끝부분은 왜 항상 올라와 있을까? 제가 원하는 거는 살짝 이렇게 베개가 요렇게 올라가서 요런 식으로 돼 있는. 저는 보통 잠을 이 상태로 이렇게 자는데 목이 떨어진 것 같잖아. 네, 높은 게 저는 그렇게 자는데 이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걸로 목 아플 때마다 항상 잘 했거든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피가 쏠리니까. 근데 목이 진짜 정말 미친 듯이 아플 때는 좋아요. 만약에 난 이 방법이 싫다 이러면 그냥 돌려서 자면 되니까 이렇게 자도 되고. 이렇게 자도 되고. 커버 역시 천사와 악마. 아, 세트인가요? 아, 두 가지. 보통 집에 베개 몇 개 두세요, 침대? 저는 하나. 아, 그래요? 전 다섯 개. 다섯 개요? 아,
그건 침대에서 자는 게 아니라 베개가 침대에서 자는데. 이렇게 많이 드세요? 아니요, 저는 두개 두는데요. 보통 몇개 두세요? 그렇죠. 보통 침대에 두 개를 놔요. 대부분 보통 두 개를 놓는데 디자인을 세트로 하는 거죠. 하나는 천사, 악마. 오늘 내가 잘 살았다. 이러면 천사 쪽에서 자고, 내가 나쁘게 살았다. 이러면 왜 웃으세요? 반두세요. 약간 참. 보통 카메라 감독님들은 잘 안 웃으시는데 웃어주셔서 너무 좋다. 아 이게 또 사실 좀 부끄럽 잠옷까지는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데 이좀 디자 그 인테리어에 해가 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게 이 베개 밑에 부분 있잖아요. 바닥 부분이요? 아, 거기에다가만 할까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살짝 베개 옆에만 포인트로 이렇게 하나씩 딱 요런 요 요게 이렇게 한 요만하게 하나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끝났나요? 네, 저는 오늘 잠옷과 베개를 이렇게 뭔가 굿즈로 만들 계획을 세워봤는데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나는 오늘 얼마나 만족스럽게 살았나. 그리고 나는 오늘 얼마나 한심스럽게 살았나. 대부분은 정말 많은 사람들은 다들 만족스럽게 살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이좀더 만족스러운 잠옷과 침대, 베개에서 잠을 주무시기 위해 조금 더 계획을 세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디자인하게 되었고요. 그렇다고 뭐 악마랑 이런 거 입었다고 정말 한심스럽게 살았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둘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만족스러운 하루 보냅시다. 실크 말고 저는 살짝 이쪽으로 하고 싶은데, 그 타이니탄을 귀엽게 악마 형식, 천사 형식으로 쓰면 안 돼요. 티를 내지, 타이니탄을 강조하진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그 얼굴을 갖다 쓰되, 천사와 이 꼬마 악마를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그 배열이나 이런 건 좋은 것 같고, 그냥 그, 얘네 그 지금 제2 부분에 있는 애들을 꼬마 악마로 변신시키면 될것 같고, 그 외의 것들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여기서 보시기에도 괜찮은 타입 있으시면 골라주셔도 되거든요. 천사, 얘네 귀여운 것 같고, 얘도 얘네가 좀더 귀여운 것 같고, 사실 여름에는 잠옷을 안 입는 경우도 있긴 하니까 저는 그럼 겨울에 이걸 겨울 이 두꺼운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베개는 이미 시중에 있는 거잖아요. 뭐 시중에 아마 그것도 있을 테지만 여기 이렇게 그냥 평평한 메모리 폼으로 대신 이렇게 좀 각도 조절은 좀 하고 그냥 평평한 거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베개를 가끔 써봤는데 이 부분 아니면 정말 불편하게 느껴져가지고 뒤척이거나 할 때,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다 평평하되 좀 경사가 진 베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재가 가장 일반적이고 많이 쓴, 지금 저도 쓰는 타입이긴 해서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이쁜데? 네. 추가로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주셔가지고 타인상 캐릭터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천사의 버전은 이제 구름이랑 커피숍 손키스 날리는 거 좋아하셔서 손키스를 날리고 있는데, 너무 이쁜데요? 네, 그런 천사 캐릭터와 그 어울리는 몇 가지 패턴들을 개발해가지고. 이 살짝만 조금 더 너무 뻣뻣한데 조금 더 부들거리는 이거랑 비슷한 건데 조금 더 부들거리는 소재로 변경이 할까요? 네. 잠옷은 어쨌든 편해야 되니까. 그리고 단추도 너무 작아가지고, 너무 작으면은 이게 잘 떨어져 나가가지고, 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단추 많이 날려.
앞주머니 말씀하셔가지고 네네. 뒷주머니도 꼭 확인했어요. 그리고 네. 뒷주머니도 꼭. 뒷주머니는 없어도 괜찮아요. 아, 뒷주머니 없어도 돼요. 꼭 컬러는 괜찮으세요? 어, 컬러 너무 이쁜데요. 그럼 컬러요. 그러면 얘는 진행할게요. 악마가 그때 블랙 악마 캐릭터. 너무 귀여운데? 네. 얘 블랙인데 네네. 조금 더 연한 블랙으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네. 이것도 저희 너무 친해가지고 좀 뺐어요. 어. 아니면 얘보다 좀 더 뺄까요? 네, 얘보다 살짝만 더 빼면은 좀 더 저는 잡옷은 편안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얘는 네. 너무 무거워서 네네. 조금 더 이거보다 색깔을 조금만 더 빼면은 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캐릭터가 지금 얘를 잘 보시면 얘랑 얘는 좀 다르거든요. 네. 얘는 이렇게 삼십상 들고 서 있는 아이고 얘는 좀 기대 있는 아이인데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이렇게 누워 있는 애가 좀 더 그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컨셉 있잖아요. 네네. 너 오늘 일을 왜 그거밖에 못했어 하고 비웃는 듯한 느낌이라 조금 더 네네. 마음에 드네요. 그러면 누워 있는 친구로. 네. 패턴 간격, 사이즈, 크기 이런 거 괜찮으시죠? 사실 저는 네네. 이쪽이 좀 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하면은 좋. 그러면 작은 게 더 좋으신 거죠? 네. 그럼 작은 거가 좀 최대한. 아이고. 사이즈는 어떻게 진행할 때 있죠? 미디움이랑 네네. 엑스라지로 하면 돼요. 왜냐면 아, 좀 큰 도서야 간격을? 네. 사이즈가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세 개 할까요? 왜냐면 미디움 라지는 차이가 네네. 그렇게 크진 않은데 엑스라지를 하면 이제 남자도 입을 수 있고 분명 탐내 할 텐데 못 입는 사람들도 있을까 봐 살짝 그렇죠. 저 하나만 주시면 돼요. 저희 다 완성품 되면 드리려고 했는데 샘플러도 하나 갖고 있어서 가족들이 보고 어 자기도 이거 하나 챙겨주면 안 돼요. 아 이거 샘플용으로 나온 거라 그냥 내가 아, 한번 하시려고. 시범적으로 입어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아, 가져가도 돼요? 네 가져가도 되는데 저희 택만 뺄게요. 테이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상큼하게 테이블. 이 되게 너무 딱딱한데 너무 딱딱해요? 이거 혹시 바꿀 수 있나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이런 거 오래 빼면은 뒤통수 아프거든요. 그래서 아예 좀 더 부드러운 걸로 푹 꺼지는 걸로. 얘는 되게 천천히 꺼지잖아요. 네. 한 번에 들어가면 이렇게 푹 꺼질 수 있는 애로. 그러면 안 가는 거 같아요. 샘사 와크도 너무 귀여운데요? 쉐입은 네. 괜찮으시죠? 그때 여기 일자로 막 돌아가서 네네 너무 귀여워요. 얘는 지금 프린트도 얘가 자수예요. 네. 근데 사실 그때 석진 씨가 말씀주셨던 게 자수였었거든요. 자수가 아니라 프린트였거든요. 근데 아, 자수가 훨씬. 네, 저희가 보니까 프린트가 너무 퀄리티가 떨어져 보여가지고 자수로 해도 괜찮으실지를 좀 고민이 어떤 거예요? 자수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패치를 붙이는 방법도 있는데 어떤 게 제일 좋으실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자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자수로 하고. 네. 오늘 이렇게 완성된 상품들을 봤는데 사실. 저는 뭐 기획만 하고 제가 뭐 디테일한 거를 잡을 수는 없으니까 뭐 사실 그 능력까지 제가 되진 못하니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굉장히 퀄리티가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대로 소재나 뭐 옷감이나 뭐 캐릭터들이나 뭐 배치된 거나 뭐 이렇게 캐릭터들이 배치된 거나 이게 되게 만족스럽게 나왔는데 정말 부상만 했을 뿐인데 좋은 정말 최고의 능력자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제품이 나온 것 같고 여러분들 나온다면 항상 좋은 일 많이 하셔서 천사 많이 입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악마가 나쁘진 않아요. 내가 오늘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그럼 악마 입으셔도 돼요. 악마. 그러니까 둘 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쁘게 입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